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이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2월 1일 오후 1시 6분입니다. 물론 밴쿠버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마감을 하였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과 다르게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아닌 도박시장이라고 해서 완전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폭락을 이뤘는데요. 오늘은 그 점이 약간 일부 해소되었다 느꼈는지 주식시장이 완전하게 폭등을 하였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팔아요. 만약에 여러분께 일주일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정반대입니다, 거의. 완전 빨간데 오늘 하루는 파랗게 끝이 났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올라줬는데 이번 주에 구글과 아마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란 예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실적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이기 전에 주가가 계속 올랐었죠.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선방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어서 폭등했다기보다는 투기 시장으로 저번 주에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렸다면 그 흐름이 약간 조정이 오는 듯해서 주가가 오른 듯 보입니다. 저번 주 동안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걸 약간 복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오른 거지 일주일로 보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이게 문제가 속히 해결돼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투기시장이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은과 같은 금액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주식들도 주가가 싸다면 변동폭이 커진 1월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지금 또한 그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말은 일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바로 들어갔다가 조금만 수익이 나면 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 회사를 믿고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주식 투기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듯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라마 보듯이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주식은 3.18% 정도 오르고 끝났습니다. 저번 주까지 엄청나게 하락세를 잃었다면 월요일부터 강력하게 조금 많이 올려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 주식을 보시더라도 오늘 하루에 빠진 건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다섯 군데가 오늘은 마이너스인데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이기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소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영상을 제가 빨리 올린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한 회사를 샀는데요. 프로텔라라고 해서 버스의 전기차라 불리우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합병이 완료되었고 아직 티커만 바뀌지 않은 걸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아직 티커가 바뀌지 않았고 장기로 봤을 때 전기 버스 또한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회사에 한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엑셀이라고 해서 전기 트럭과 관련된 회사이죠. 이 회사가 제가 500불만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조금 더 추매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추매했을 때만 해도 금액이 마이너스여서 추매를 했는데 운이 좋게 오늘 많이 플러스가 돼서 제가 샀던 평균가도 낮췄고 금액도 올랐으니까 두 배로 좋네요. 그 외에는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는 저의 프로젝트입니다. 약간 색깔이 바뀌었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번더 고쳐본 건데요. 빨간색은 제가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 검은색은 제가 이미 들어간 회사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고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색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추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파란색은 이미 추매가 끝났고 제가 그 이상은 투자할 용기가 안 나서 딱그 정도만 투자를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네요. 뭐 아직은 다 투자한 게 아니니까 좀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더 공부를 하고 회사들을 더 찾아봐야 될듯 싶습니다. 뒤편에 있는 것도 그대로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빼놓은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주린이다 보니까 그 기회를 너무 무서워서 피해서 그런지 이번에 있었던 기회도 살짝 날아간 듯 싶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진 모르겠네요. 뭐 계속 지켜보면 언젠가는 또 오겠죠? 오늘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2월 달에 시작인 2월 1일이었는데 오늘은 상승세로 끝이 났네요. 1월 1일이 하락세로 시작을 한 거와 비교하면 반대의 상황인데 한 달에 제일 처음 시작인 1일이 상승세로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2월 달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레딧에 관련된 게임스탑 AMC 주식에 관해서는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지켜봐야 될듯 싶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성장을 위한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1월 말에 만약에 주식 시장을 시작한 분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도박 시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 테니까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제발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그럼 안녕!